표정이랑 거울이랑 같이 써야 되나 본데요? 자, 드디어 마지막 미션이죠? 여러분들, 유적의 도시. 두 달 전 연합군의 포르시아 침공을 무산시켰던 해방 부대는 그전에도 이곳저곳에 출몰하여 많은 국가들을 해방시키고 다녔다. 그리고 드디어 대륙의 정점인 신성도시 미를 탈환하기 위한 전면전을 감행한다. 물론 흑마술파와 악령군의 세력도 미르에 집결하여 해방부대의 공격을 받았다. 맞았다. 하지만 두 군대 모두 수장이 쿨프리어 데스모네와 카르나 티세오가 빠진 상태였다. 모두 군대 자신만의 연구를 위해 정면해버린 것이었다. 특히 악령군 지휘자는 한때 흑마술파로 전부 자리를 옮겼던 큐스에도 군필리함이 맡았다. 자, 카라드는 리네크로 힐로 잠적해버렸고 쿨프레어는 신성도시 미르를 떠난 빛의 섬으로 떠날 참이라 한다. 테틀라 타워에서 거울을 찾아내고 그 용도의 일부가 다른 세계와 이어진 통로를 있는 곳이라는 걸 알아내긴 했지만 대륙에 있는 무덤만으로는 그 진정한 힘을 끌어낼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 자신이 거울의 비밀을 알아냈다는 것이 카라드 하트세에게 알려진 날이면 그 사실사 녀석 역시 거울의 힘을 탐내어 어쩌고 은밀하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이게 뭐야 이거. 한숨에 건포도가. 자, 여러분들 저 잠깐만 화장실 좀 빠르게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이게 마지막 판이죠. 깨볼게요. 대마술사 쿨크레르님, 대방 나부랭이들의 침략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벌써 민스트 쪽이 시끄러워지고 있으니. 아유, 오비트 감사합니다. 쿨크레르님, 여긴 저에게 맡기지 마. 안심하시고 빠져나가십시오. 라미레스님, 미래 안쪽의 상황은 어떤가요? 괜찮습니다. 대방 부대들도 대단한 기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줄 드래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라곤이 준비되어 있다고? 좋아 좋아. 마음 품고 떠나십시오. 미르와 동부 대륙에 있는 다리가 끊어지고 나면 해방 부대들도 당분간은 미르로 들어올 생각을 못할 겁니다. 지성으로 떠난다고 했는가? 일정은 얼마나 잡고 있는가? 9월에 가는 연구가 끝나면 바로 돌아올 겁니다. 의외로 금방 돌아올 수도 있지만 1-2년은 잡아야 될 겁니다. 여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빠져나가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적당한 병력과 함께 가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것입니다. 와하하, 오랜만에 맛보는 혈전이구나. 포르시아의 무사들 각오해라. 오늘이야말로 전부 끝장을 내주겠다. 너무 들떠있는 거 아니야? 뭐라고 나를 뭘로 보는 거냐 이 중첩자놈. 자자 진정들 하시고. 나는 이중첩자가 아니라니까. 젠장, 아무리 강신술사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나는 대마술사 쿨크레오님에게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다 되었다고. 주세드 쿨크레오를 호위할 병력을 우리가 준비할 테니 너는 나중에 이 일이 악령군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본진 수비나 철제하면서 보안 유지에나 신경을 쓰도록 하지. 그래 좋겠습니다. 적당히 병력을 갖추어지면 떠나도록 하시지요. 아, 여기에 내가 다 조종할 수 있는 거야? 잠깐만. 일단 저장을 한번 해주고요. 미션 먼저. 쿨크레오랑 돌핀이 맵 남쪽에 도착하면 된다. 어? 뭐야 쉽네? 이번 판? 그냥 달리면 되는 거 아니야. 괜찮은 생각입니다. 내 힘을 빌리고 싶네.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쉽네 이번 판. 그냥 밑으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가야 되냐? 남쪽으로 도망쳐야 된다고 했는데 뭐야, 남쪽으로 길이 안 이어져 있어? 와, 기타 솔로 장난 아니네.
일렉 기타 미쳤는데요, 그냥? 엔딩 충분히 봐요. 엔딩 못 볼 것 같죠?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남쪽에 도착해야 된다 이러면은 쉬워요. 네. 거기까지만 가면 되거든. 근데 길이 안 이어져 있는 것 같다. 자, 이럴 때는 뭐다? 마녀를 뽑아본다. 마녀를 뽑아가지고 한번 길이 어딘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길이. 아 뭐야 악령군은 유지하지. 남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남쪽으로 어떻게 가지? 별명 해골전사? 내려갈 수 있네요. 일단은 한번 보자고. 어떻게 가야 돼? 아군이 공격 당하고 있습니다. 내 눈빛이 날 불렀다. 와, 뭐 이렇게 세? 저 뭐냐? 해골전사 저거 뭐 이렇게 세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진짜 아니 이거 게임이 진짜 이상하다니까 이거. 변형 해골전사 뭐 일단 저 말장난 같은 거 같다가 씨. 까불지 말라고 해. 까불지 말라고 해. 까불지 말라고 해. 좀 말장난 같은 거 같다가 씨. 아 좋아. 아이고, 능금술사가 들어가야 돼. 예, 예, 쭉 들어가 볼게요. 아니 몇 번 살아나는 거야 저거? 역시 발견했고 또 펑하고 터지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나 틀렸어. 이번에는 퀘스트를 하나 줄이고 나왔다. 하하 잘 들어라. 한 번만 말할 테니 당신이 할 일은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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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곳에 있는 좀비들을 없애면 되는 것이다. 좀비들의 정체가 뭐냐고? 아, 그건 그걸 직접 확인해봐라. 대가는 엄청나다. 이 앞에 제 건물을 주겠다. 그냥 점령해버리겠다고? 될까? 강남 콘서 바토리 LNK 조직 코리아? 신미식당 잡았네요. 남쪽으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냐?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회사 근처에 식당인 거 아니에요? 길이 어떻게 된 거야? 여기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로 여기로 보내면은 되는 거죠? 달려볼까 저기까지? 여기를 지나가야 되나 본데? 길이 뭐 이렇게 꼬여있나 본데?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약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길이 좀 많이 꼬여있는 것 같다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제가 못 깰 것 같나요? 순식간에 깨드리겠습니다. 좋아하시는데. 하찮은 일이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간인 재물이 부족하다고 그러죠? 바로 쳐들어가 볼까? 뭐야, 얘네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었네?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적들이 너무 세네.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야. 어디 있습니다. 변형 해골 전사 친구를 잡아야 돼요. 일단은 마녀를 하나 뽑아주고. 전혀 해골전사 저거는
여기 일단 하나 보내줘야겠죠? 이쪽으로 하나 보내줘.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러죠. 저는 여기 보고 싶대요. 강남이라 집이 있습니다. 좀 늦게 풀려서 그렇지 풀리긴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을 해봅시다. 오, 전용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건 나오라고. 이거 근데 조종은 못해요? 네. 이거 조종 못하나? 진정한 마법이란 걸. 아이고, 맵 다 써버렸어. 진정한 마법이란. 아, 이거 시간 지나면 풀리네. 마인드 컨트롤처럼 그냥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없나? 가질 수 있으면 개꿀일 것 같아. 초선은 아예 가질 수 있잖아요. 다시 안 살아난다. 좋아 좋아. 차밍으로 왔다가 혼내주고 그 다음에 진짜 안 살아난다. 다행이다. 그리고 플레이드 업해주고 좋아 좋아. 자, 그리고 마녀들을 좀 뽑아줄게요. 초반에는 마녀들을 뽑아서 보시기로 해주자. 너는 왜 안 가냐? 기사를 뽑아주고요.
제가 한 스마트 하잖아요. 그죠? 병력 생산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20레벨까지. 아, 오늘 엔딩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제작자. 쟤들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아, 이거 용가리로 가면 되게 용가리로 잡으면 되겠다. 용가리로 잡으면 되겠네. 일단 복사가 많이 있어야 돼요. 복사 많이 뽑아줘야 되고, 그리고 도라곤을 뽑아줘야 되는데, 도라곤을 바로 뽑는 게 나으려나? 도라곤 하나에 도라곤 뽑아서 여기 있는 제작자, 여기 있는 제작자, 여기 있는 제작자 죽여버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오는 저 준비해야겠죠? 연금술사를 갖다가 써가지고 연금술을 뽑아가지고 연금술로 적의 반각을 한번 해주고 난 다음에 혼내줄게요.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얘 죽여도 되나? 개꿀이죠? 이러면 다시 안 살아나요? 이렇게. 자요? 적이 더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요 정도. 드래곤 뽑다 말았네. 아, 쟤. 보스랑 위제트 본방사수 했었다면? 저도 봤었습니다. 근데 잘 기억은 안 나요. 너무 오래됐어. 날 불렀나? 병력 상승 올려요. 재밌게 봐. 레벨업 완료했습니다. 빨리 드래곤을 뽑아줍시다. 드래곤만 나오면 끝났다. 드래곤 나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 드래곤 나오면은 일단은 제약자들 다 죽여버리고 요거 먹어줄 거예요. 요거 세 개. 요 주변에 맵을 한번 둘러보자. 이렇게 놀고 있지 말고 주변에 맵을 둘러보고. 여기는 요새인가? 요새 맞는 거 같아. 들이 지나다닐 수 없는 이쪽으로만 올 수 있는 요새인 것 같죠?
아니요, 뭐 하나도 안 쳤어요. 왜 지쳤다고 생각하시죠? 재밌게 하고 있는, 재밌게 잘하고 있는데.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 죽이러 갑시다. 죽으면 안 된다. 저기다 넣어줄 친구들. 종기 어딨어? 종기 종기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죽이라는 거야 이거? 종기 왜 안 죽어 이거? 어떻게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죽일 수 있어요? 왜 안 죽어 이거? 좋은 게 왜 안 죽습니까 이거? 좋은 게 죽여야 되는데 이거. 피가 안 따는데 뭐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이걸? 아씨 어이없네 이게. 진짜 뭐 이 게임을 개같이 만들어놨네 신사하게. 어떻게 죽이라고? 죽일 수가 없구만. 죽여야 돼요? 빨리 좋은 게 죽여야 되는데 저거? 아니야 너 못 가네. 루첸 같은 걸로 잡아야 된다고요? 얘네로 가서 잡을 수 있나 볼까? 만약에 가마솥 이걸로 갖다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아 인챈트 걸고 난 다음에 한번 갈까? 드래곤은 인챈트 안 걸려요 참고로. 안 죽어요.
근데 웃게 좀 죽어주지. 어? 심사하게도 만들었네. 어우.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닌 것 같아. 여기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이거 이렇게 뭐냐 날라다니는 애들로 갔다가 가서 죽여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못 잡는 걸 수도 있다고요? 여기 빨리 먹어야 되는데.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야. 아니, 이 건물 두 개로 갔다가 뭐 어떻게 헤쳐나가라는 거야. 이런 게임들은 전부 아실 때 중요해요. 네. 치트를 한번 쳐가지고 맵을 한번 싹 보고 난 다음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면은 훨씬 쉽게 깰 수 있긴 해요. 네. 일단 그냥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가면 끝나거든요? 그냥 동료로가, 이거 뭐냐, 영웅을 갖다가 여기까지만 보내면은 끝인 것 같은데. 그 마녀 돈이 아까워요. 마녀 지금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저한테는 저한테 마녀 하나가 드래곤을 모아야 돼요. 아니야, 정찰용으로도 쓰인다고요? 근데 지금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정찰로 쓰기에는 지금 너무 아까워요.
했다가 죽으면 너무 낭패여가지고 얘네들이 너무 아깝다. 마녀 죽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잘 왔었어. 눈가리개 뽑아줍시다. 그럼 눈가리가 답니다. 눈가리가 미래다. 어떻게든 눈가리를 모아가지고 끝내줄 수밖에 없어요. 눈가리를 갖다가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다루면서 끝내줘야 돼. 병력 생산 완료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쿨쿠레로 데스모네를 갖다가 잘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뭐냐 이 친구 대마술사를 갖다가 하나 만들어서 그냥 여기다 박아주고 그걸로 갖다가 뽑고 쿨쿠레로는 전장에서 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장에서 거기 토네이도 쉬 네 쓰고 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괜찮았다. 얘는 뭐 가지고 있어? 하찮은 일이. 하찮은 일이. 하찮은 일이. 까불지 마. 좋아 좋아. 용가리 뽑아주고 있죠. 까불지 마. 진정한 마법이라는 걸 보여드리죠. 진정한 마법이라는 걸 보여드리죠. 가자고. 괜찮은 생각이네요. 진정한 마법이라는 걸 보여주지. 출격이다. 내 힘을 빌리고 싶나요? 내 힘을 진정한 마법이라는 걸 보여드리죠. 내 진정한 힘을 마법이라는 걸 싶나요? 보여드리죠. 괜찮은 생각이네요. 레벨업 완료했습니다. 진정한 마법이란 걸 보여드리지요. 아니 뭐야! 공격 당하고 있습니다. 재밌다. 전투 완료했습니다. 진짜 영웅 개 쓰레기 똥. 저주받은 피. 개똥 쓰레기네 그냥. 진정한 마법이라는 걸 보여드리지요. 네. 메두사가 얼려버리는데요. 진정한 마법이란 걸 보여드리지요. 레벨업 완료했습니다. 저요? 나의 힘을 빌리고 싶은가? 괜찮은 생각이네요. 내 힘을 빌리고 싶나? 괜찮은 생각이네요. 진정한 마법이란 걸 보여드리지요. 플레이 헬! 저주받은 피. 경치 좋은데요? 진정한 마법이란 걸 보여드리지요. 아군이 공격당하고 진정한 마법이란 걸 보여드리지요. 괜찮은 생각이네요. 진정한 마법이란 걸 보여드리지요.
진정한 마법이란 걸 보여드리지. 아내의 힘을 이기고 싶은 영역 괜찮은 생각이. 저주받은 피. 경치 좋은데요? 재미있다. 괜찮은 생각이네요. 진정한 마법이란 걸 보여드리지. 내 힘을 빌리고 싶나? 아들이 공격하고 저주받은 피. 어? 저요? 괜찮은 생각. 아 진짜 개. 진정한 마법이란 걸 보여드리지. 경치 좋은데요? 괜찮은 생각이네요. 괜찮은 생각이네요. 레벨업 완료. 내 힘을 빌리고 싶네. 진정한 마법이란 걸 보여드리지. 진정한 마법이란 걸 저주받은 내 힘을 빌리고 싶네. 괜찮은 생각이네요. 전직 완료했습니다. 내 힘을 빌리고 싶나요? 내 힘을 빌리고 싶어요. 내 힘을 빌리고 싶나요? 저주받은 진정한 마법이란 걸 보여드리지. 내 힘을 빌리고 싶어요. 아군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마법이란 걸 보여드리지. 내 힘을 빌리고 싶은 괜찮은 생각이네. 진정한 마법이란 여들이 진격당하고 있어. 오! 인간이 하나도 없어 여기. 애들이 다 뭐 채워가지고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병사가 다 돼버린 것 같아. 아, 씨, 어떻게 하냐. 큰일 났네. 아, 민간이 부족한데, 지금. 드래곤은 딱 다섯 마리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이제, 원래. 다른 애들 뽑아야겠다. 날 불렀나? 일단 잼으로 다 바꿔줄게요.
날 불렀나? 파괴와 혼돈. 공포. 공포. 파괴와 혼돈. 자, 여기다 저장 한번 해주고. 재밌게 할까? 이렇게 해주고. 파괴와 혼돈. 야방 오늘 안 합니다. 헐, 다 썼어, 어떡해. 근데 다 썼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민간인들 다 썼는데? 큰일났네. 근데 큰일났는데요? 아주? 근데 새로운 가시기 찾아야 돼. 오, 주민 있어. 주민이 있는데 여기? 저기 바로 쳐야겠다. 저기 바로 쳐야 돼요. 그거 말고 다 없어요. 드래곤 다섯 마리로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됩니다.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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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피 같은. 내 피 같은 뮤탈 죽으면 안 돼요. 큰일 난, 큰일 난다. 이거 큰일 난다, 진짜로. 이래가지고 드래곤이 좋다니까. 조금 드래곤 써야 돼. 드래곤이 강해. 어, 그만 써, 그만 써, 그만 써, 그만 써, 그만 써, 그만 써, 그만 써. 뭐지? 어, 왔다, 왔다, 봐. 죽을 뻔했어. 안 돼! 죽었어.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마녀를 뽑아. 남은 돈으로 마녀를 뽑아야 돼. 그게 답이다. 네, 여러분. 남은 돈으로 마녀 뽑기. 병력 생산 완료했습니다. 재미있게 약간 병력 생산 완료했습니다. 성취 주문돼요. 알았어요. 성취 주문돼요. 빨리 와가지고 회복시켜줘. 어? 저요? 다섯 마리니까 요 정도만 뽑아도 충분히 네, 충분히 될 거예요. 적을 갈가 먹기에는 충분해요. 여기 어떻게든 밀어내고. 하나 다 쓰게 만들었죠? 좋아요. 경치 주문대요. 알았어요. 자, 이 뮤타이드를 제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싸워야 돼요. 얘네 죽으면 진짜 큰일 난다, 나. 네. 뮤탈컨을 잘해줘야 돼요. 아, 안 돼! 사이오닉스톰! 와! 제대로 맞았어! 사이오닉스톰 제대로 맞았어요. 아, 진짜. 뭉치기, 뭉치기. 아니죠? 미쳤죠? 근데 뭉쳐있다 죽어버렸죠? 다 먹냐? 아이 자식들 귀엽네 귀여워. 근데 왜 나 자꾸 병력이 왜 자꾸 이거 민간인이 줄어드냐 나. 왜 그러지? 쟤 민간인 왜 줄어드는 거야 이거? 유지비 있어? 유지비용이 있나 왜 줄어드는 거지? 아 뭐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거지? 아 이게 업그레이드 아 이게 잘해요. 아 깔끔해. 아유 좋아. 자 여기 다 버려. 얘들아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기사들 들어가자 들어가고 와 19레벨짜리 흑기사 지리고 여기도 이쪽 빼버리고 임금술사들 와라 자, 잼을 쪽쪽 다 네, 빨아먹고 잼도 쪽쪽 빨아먹고 도시기도 쭉쭉 빨아먹고 그냥 다 빨아먹어요 그냥 다 쭉쭉쭉 뽑아먹고 좋아 다 내꺼야 이 자식들아 그래 오 975 오 좋아 주택이 60씩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그냥 쭉쭉 빨아먹어요 그냥 빨아먹어 쭉쭉 빨아 날 불렀다 밤샘인가요? 아니요. 밤샘 아니에요. 이거 이게 마지막 판이에요 지금. 이게 마지막 판. 좋아. 아주 쪽쪽 다 빨아먹었죠? 여기 아직 잼 남아있고 여기 다 쪽쪽 빨아먹었네요. 빨아먹어요 그냥 자 여기 다 빨아먹었지 날 불렀나 건물 점검 끝났습니다 여기도 쪽쪽 빨아먹었어요 가게와 건물 점검 끝났습니다 날 불렀나 날 불렀나 나의 불렀나 다 빨아먹은 곳은 가져가고 경찰차 온대요 네 도와드리지 안될 것 없지 진사 위대한 김심은이야 하찮은 일이고 가자고 하찮은 일이고 쪽쪽쪽쪽 다 빨아먹어요 그냥 쪽쪽쪽 모아먹어야지 빨아먹어야지 대마술사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7레벨 대마술사 자, 마녀들도 이쪽으로 여기까지 이동 빨아먹어야 되고 쪽쪽 빨아먹으면 아주 그냥 아주 맛있게 먹는데 다 빨아먹고 자 힐 한번 띠용 자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뎌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장 한번 해주고 미지의 세계로 한번 발을 내디뎌줍시다 뭐야 개같은 짓이야 이거 진짜 개가 안 돼 진짜 아니 뭐
딴 게 다 있어. 아니 근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니 어 열받게 하네 진짜. 아 이거 계속. 아 이거 한번 나오면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오나 보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돌아, 어 이쪽으로 해서 가야 돼. 자, 또 제가 사냥할 수 있는 먹잇감이 있는지 좀 봅시다. 자, 악령군은 위에 친구들을 갖다가 공격하기 힘들죠.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도라곤을 좀 뽑아줍시다 이제. 마녀는 요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죠. 근데 어 뭐냐 이제 드래곤들 더 뽑으면은 뭐 조용해야 돼. 다음 친구들은 누구냐? 빨아먹을 친구 되고 인간들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네, 드래곤을 만든 거예요. 인간들. 아주 무서운 인간들. 인간의 몸을 붙여가지고.
약간 뒤로 빠졌다가 저요?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판이 유난히 어려웠던 거였네요. 이거 쉬운 게임이라. 근데 그냥 드래곤이 짱이네요. 그냥 드래곤이 답이야. 드래곤 미만 잡. 누가 흑기사가 좋다고 그랬어. 어제 흑기사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기대 많이 했었는데. 흑기사 형이에요. 버프도 안 걸리고. 턱 공격은 다 쳐맞고 속도도 느리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캐릭들이 생각보다 좋은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기억이 너무 압도적이에요. 이거 때릴 수 있는 좋은 분이 생각보다 없어요. 마법 말고는 딱히 이렇게 마법이 무서운 거지 마법 빼고는 그런 거 아니에요. 봤잖아요. 아까 마법사 브리드도 잘 잡는 거 봤잖아요. 마법사 브리드 별거 안 되려니까 그냥 피하면 돼요. 마법 쏘는 거? 미친 컨트롤러 왔다가 제 미친 피지컬로 왔다 피해버리면 돼요. 마법? 바보나 맞는 겁니다. 바보나. 군장 고수라면 마법을 피할 생각을 해야지. 마법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나 안 맞는다. 피할 생각을 해야지. 마법 무서워가지고 어? 못 보면 안 되잖아. 그죠? 자, 여기 완전히 정복했고요. 여기 왠지 함정 있을 것 같은데.
자, 맵을 한번 싹 봅시다. 한번 저기까지 내려가주면 되거든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마법 안 맞는데요? 씩씩 피해버리는데 그냥? 여기 적 하나 더 있죠? 조심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여기가 일단 출구고. 저기만 뚫으면 엔딩이다. 저기만 뚫으면 엔딩이에요. 그쵸? 저기만 뚫으면 엔딩이에요. 봤어요, 여러분들. 됐다, 자, 밀어버립시다. 얘들아 이제 좌시하지 말자. 가자. 출격할 차례다. 드래곤은 다 죽긴 했지만 여기에 또 인구수 인구가 있거든요. 인구들이 또 있어요. 여기에 또 민간인들이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예요. 빨리 또 착취를 합시다. 전부 나와! 너희들은 드래곤의 피와 살이 될 것이다.
좋아. 아, 뭐 치우고 있죠? 병력 생산 완료했어. 건물 정비 끝났습니다. 건물 점령 끝났습니다. 이게 뭐하는지 알고. 건물 점령 끝났습니다. 건물 점령 끝났습니다. 저 사제 저거 빡치게 하네. 죽여야겠다. 저런 거 냅두면 안 돼요. 날 불렀다. 건물 점령 끝났습니다. 건물 점령 끝났습니다. 그래, 건물 점령 끝났냐? 자, 여기다 저장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인도로 나갔다가 빨리 점령해, 빨리 점령해. 빨리 처치하라고, 빨리. 용가리 3마리로 겐세이 좀 놓을게요. 한 용가리로 겐세이 좀 놓다가 한 방에 쳐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만 나오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드래곤들 다 쓰면서 적들이 많이 죽었네요. 드래곤들 소모하면서 뜨는 게 다 죽였네. 아, 제약자들 지상으로 말 거는 거라고요? 아까 죽여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 처음에 이제 제약자들 말 걸 때 여기 가니까 제약자 뭐 제약자들 갖다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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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세 명 죽이면은 이거 주겠다고 그랬었죠? 근데 뭐 결국은 못 얻겠네요. 어떻게 죽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안 죽어요. 다 도착한 듯하군요. 혼자 빠져나온 듯하니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길을 다 뚫어놨다고. 괜찮은 생각이. 어, 괜찮아요?
쟤한테 막 죽거나 뭐. 뭐지? 괜찮은 생각이. 가게와 문득 날 불렀나 날 불렀나 날 불렀나 가게와 문득 가게와 문득 괜찮은 생각이네요. 왜 죽었나 모르겠네요. 이제 거의 다 도착한 듯 하군요. 어디 나왔어? 마지막에 뭐가 깜짝 뜬지 않아? 육대 인간들이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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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시사하게 이벤트를 해서 이제 이럴 것 같아. 아 그래요? 이거 네프라는 애들 보니까 시간이 몇 분도 안 돼서 저 드래곤이 한두 마리 튀어나와가지고 빠른 러시 간다고요? 돌핀 선수님 이쪽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이거 출입할 수 있어? 아, 됐다. 이 정도 왔으면 안전할 것 같네요. 이쪽 걱정은 마십시오. 그럼 딘디를 맡기고 떠나겠어요. 대방 무대도 필사적으로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막는 것은 서로 희생만 불릴 뿐입니다. 악령분들이 어차피 죽은 언제도 괴물들이니 또 만들면 상관없지만 우린 인재들을 아껴야 합니다. 드래곤들이 저 라이징 바랄라 비알라 브릿지를 부숴버리면은 해방 부대들도 당분간은 미르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네요. 무사히 미르 교전 공간에 빠져나간 콜프레오루는 소환사 돌핀과 함께 빛의 섬으로 향했다.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거울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얼마 안가 악령군이 몰락할 것이라는 것은 뻔한 사실이었다. 아니 의외로 오래 버틸지도 모르지만 사악한 술수 위에 세워진 악령군 세력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풀프레로에게 악령군 같은 것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자신이 거느리던 흑마술파의 지인은 연금술사 라미레스 한술사 리루아에게 이름했다. 적어도 자신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칠 때까지 지금 차지한 영토를 보존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있는 사람들이었다.
쿨쿠레루가 원하는 것은 좀 더 영원한 절대적인 힘이었다. 사람들의 완벽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세상, 모든 사람들과 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세상, 좀 더 완벽한 힘을 얻기 위해 거울의 비밀을 연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오랜 옛날에 다섯 명의 신들을 탄생시켰던 거울, 그 거울 연구야말로 쿨쿠레루가 바라는 이상향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열쇠였다. 자, 엔딩 감상합시다. 아, 불금이 두 개가 나오냐? 뭐야? 와, 투명 마법으로 지나간 거야? 방금 전에? 이거 두 개야 겹쳐서 나오네요. 와, 역시나 깨고 나면은 꺼지네. 아, 그래요? 자, 여러분들, 거울 전쟁 드디어 흑마술 파 닫겠습니다. 자, 이제 해방부대만 남았어요. 해방부대 진짜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방부대 그래도 아까 전에 쓰는 거 보니까 완전 사기였는데. 네. 창기사들 잔뜩 뽑아가지고 밀어붙이면 이기지 않을까요? 창기사들 잔뜩 뽑아가지고 그냥 밀어붙여야 돼. 그게 마지막 결말이고요. 그거 보기 싫어요? 아, 하지 말까요? 별로 재미가 없나 봐. 자, 일단은 거울전쟁 흑마술파까지 클리어했으니까 내일 이제 해방부대 엔딩 하겠습니다. 네, 엔딩까지 가려고.